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을 찾아서 자연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허관택입니다. 허장남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저희는 저 아래에서 캠핑을 하고 오늘 드디어 장도의 길을 오릅니다. 첫 번째 휴식을 취하면서 사방으로 확 트인 주변 경관을 잡아보겠습니다. 저 위에서 눈 녹은 물들이 계곡을 따라서 졸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생각나는 주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포틀랜드 마운트 후드에서 봤던 꽃들을 여기서 다시 총 망라 해서 다시 한 번씩 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저희는 마운트 레니어 가슴 속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Please embracing us. 제발 저희를 오늘 활짝 깨안아 주십시오. 아, 기대를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레곤 산보다 워싱턴 산들이 훨씬 웅장합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더 남성적인 산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남성적인 산들을 많이 감상하면서 길을 많이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등산에 포커스를 둬야지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뷰 앞에서 이것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몇 군데 서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계속 빗나갑니다. 왜냐면은 또 올라가 보면 더 좋은 뷰가 있고 올라가면 또 다시 더 나은 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아까 저 밑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 지점은 이제 등산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저 밑에서는 여기 그냥 트레킹 주변을 가볍게 하이킹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이곳에 오니 이제 본격적인 등산객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덩실덩실 뭉게구름.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좁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거 뭉게구름 있죠? 그런 구름이 떠 있습니다. 저거 글레이서가 갈라지는 소리 같아. 약간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 와. 1989년 5월에 저는 포틀랜드 공항에 떨어져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서북미 좋은 곳을 한 번씩 답사차
아, 여기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6월 달에 왔겠죠. 그래가지고 시애틀 구경하고 타코마 또 맛집 찾아서 먹고 또 여기 내셔널파크도 들렸습니다. 그때 여기까지는 못 오고 저 밑에 파라다이스 중간 아랫부분만 보고 그냥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을 다니면서 좋은 산은 제가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지막이 시작한 산행이 잘 선택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늦게나마 좋은 취미를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탠드업. 스탠드업. 빙하가 더위를 못 이기고 녹아서 내리는 물들이 저렇게 폭포를 이루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즈널 폭포가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볼 수 없고 이렇게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폭포. 저 플라워만 먹네. 야. 머리 좀 있네. 몰맷. 이곳에 오니 또 저기 폭포도 보이고, 저기 봐, 폭포.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뷰가 더 좋아져. 네. 아, 사람은 뷰. 뷰가 너무 좋아서 피곤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못 잤어요? 설레는 것보다도 긴장을 해서 높은 산 간다니까. 또 유명한 산 간다니까 또 설레임 반 긴장감 그 반 이런 거 복합적인 심정으로 잠을 설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지는 그런데 감각이 무디하고 잘 잤습니다. 아, 높은 지대의 야생화들은 키가 좀 덜 커. 강아지 풀 같은 것도 있고. 우리는 더 챌린지 코스를 택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곧장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 그래서 좀 있으면 사람 되겠다. 직립보행. 아, 힘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제부터 눈길을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기 앞으로 보이는 능선 그 아래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 그분들 따라서 저도 열심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멋있는 뷰, 그 다음에 또 성취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뒤에 얻는 성취감 참 짜릿하고 좋습니다. 이 구간이 좀 터프할 것 같은데. 아이고. 조심해. 으쌰쌰. 이제 저희는 스파이크, 즉 아이젠을 끼고 오르고 있습니다. 아, 눈길 걸으니 약간 미끌려서 아이젠을 끼고 나니 좀 헤엄이 됩니다. 앞으로 한참을 더 앞만 보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정남씨 하자! 뚜벅, 뚜벅, 한 발 한 발, 착실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폭기하고 경주해가지고 이겼듯이 쉬지 않고 계속 걷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 좋다. 앞만 보고 걸어, 앞만 보고 걸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 마. 아,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진짜 많이 올라왔다. 거북이 잡아. 아, 또 참.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이 높은 고도에는 거북이처럼 걸으면서 이 고도를 비추면서 가야.
구간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로지 나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아니, 11시 방향으로 나 있는 그림자가 유일하게 저의 친구입니다. 아, 그림자하고 대화하듯이 때로는 격려하듯이. 아, 그리고 오로지 바로 앞만 보고 갑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발자국은 어디를 내디뎌야 할까, 이런 눈으로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빨리 이 구간을 넘겨야겠다, 이런 일념밖에 없습니다. 크레바스. 얼마나 깊어 이거? 와. 자, 건너봐. 와. 엄마 뭐 하구나. 뒤에 걷고 있는 정남씨는 작년에는 아담스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서서, 아, 이것은 나의 환갑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다, 스스로 칭찬을 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할 산 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마운틴 레니어를 오르면서, 아마 작년에는 환갑산에, 올해는 진갑인데, 또 레니어산 비록 정상까지는 못 오르지만은 캠프 미어까지 오르며 매우 만족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제 생각하고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시작이 반입니다. 자, 잘 떨어오세요. 오, 리아. 리버. 다운 데어 리버. I heard some water flowing. Beneath snow, under the snow. 눈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무너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 물소리 나잖아. 자, 될 수 있으면 좌측으로. 먼저 올라와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작년에 저희가 아담스 산 정상에 서서 마운틴 레니어를 바라봤는데, 올해는 반대로 마운틴 레니어에서 아담스를 바라보는 영광을 진짜 갖고 있습니다. 야, 참. 1년 만에 구름 위에 싹
솟아올랐다. 스낵 타임. 저기 봐봐. 그 산 밑에 길 쭉쭉쭉 뱀처럼. 아까 우리가 운전했던데 중간중간 우리가 쉬어서 사진 찍었잖아.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들 무섭다니까. 저기 파킹라도 보인다. 나 파킹 나올 때 여기 사람 걸어가는 거 봤어. 여기 올라가야 되겠구나 생각했지. 아, 이렇게 올라가 볼까? 와, 참. 우리가 대단해. 저 봐, 길 좀 봐. 우리 올라온 길. 마운틴 레니어에서 가끔 천둥 소리,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빙하가 더위에 못 견디고 갈라지는 소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진. 그래 봤어, 또 있다. 안 보여. 드디어 캠프 미어가 가시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참. 자, 이제 캠프 미어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휴식을 한번 치우고 올라가 봅시다. 예. 아, 여기 와보니 눈을 에워싸드 저기 바위들이 성벽까지 보이네요. 마침내 우리가 또 흙을 밟아 봅니다. 아, 흙아, 이 얼마나 오랜만이냐. 아, 참, 흙이 그립습니다. 먼저 온 일행이 내려가면서 시간을 본 모양입니다. 1:30 PM. 1:30 PM. 파이널리. 와. 바람이 드세군요.
여기가 목표치입니다. 더 준비해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적당히 오고 싶습니다. 끝장.